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떴어요. 그렇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보니까 미지수 몇 개짜리 놀이지? 두 개짜리 놀이잖아요. 그렇죠?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는 거지. 등차도 두 개짜리인데 초항과 공차. 알고 있지? 자, 공비가 양수인, R이 양수래. 양수인 그러한 등비수열, GP. 등비수열이 떴어요. 그렇죠? 수열 AN에 대해서,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했더니 A1 이래. 어휴, 초항 좋네요. 땡큐. 다음에 A3 A5 이것이 말해 9래. 끝났죠. 왜요?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인데, 아, 이거 A 줬잖아. A가 2란 얘기지. 초항이 2란 얘기고. 예, 뭐 직항 더 줬으니까요. 끝난 거죠. 이거 바꿔주면 하면 돼. A3는 뭐, A3는요. 야, 등차수는 무조건 초항과 공차로 바꾸고, 등비수열은 무조건 초항과 공비로 바꾸면 되는 거지.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두 번 곱해주면 세 번째 항 나오지. 이해갔지? 다섯 번째 항은요,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네 번 곱해주면 A 곱하기 R에 N-1, 맞아요? 그럼 되는 거니까 바꿔주세요. 이게 9이래. A는 안녕, 안녕, 약분되겠고, R이 양수죠? R제곱, R 약분되면 따라서, 예, R제곱이 얼마야? 9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R제곱이 9. R은 뿔마 루트고, 뿔마 3 나오는데, 문제에서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3인 거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끝났죠? 초항이 2고요, 공비가 3이야. 문제에서 이제 뭘 물었냐면, 시그마. K퀄리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 AK예요. 이거 물론, 등비수열 합이 공식일 수도 있지만, 한번 써볼까? 이건 1항부터 4항까지 합이잖아. 지금 1항이 2예요. 두 번째 항은요, 3 곱하면은 6. 또 3 곱해. 또 3 곱해? 38에 54요? 예. 이거잖아요. 이거 더한 거라고. 그쵸? 이거 한번 굳이 공식 안 써도 끝났죠? 더해지 말면 72, 78, 80? 정답 빵빵? 예, 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중화식 80. 물론,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죠. 얘는 1항부터 4항까지 합이니까, R-1분의 초항 A 곱하기 R에, R이 3이죠. R에 N승 마이너스 이걸로 풀어도 돼. 물론 이렇게 해서요, 81 빼기 80, 이것도 정답인데, 굳이 뭐 네 번째 항까지는 쭉 나열한 다음에 그냥 더해도 정답. 이래 풀던 요래 풀던 상관없겠지. 이해 갔어? 등차 등비는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이니까 조건 두 개만 있으면 늘 자연스럽게 수월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